오랜만에 또 뵙고 인사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나요? 이번 주에는 좀 이게 참 좀 애매해요. 이 책으로 뭐 딱 언급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뭐 이거에 관련된 그런 책을 찾아봐도 사실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누가 이걸 뭐 확장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러한 지식 내에서 마치 책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굉장히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뭐 선을 건드려야 할지도 힘들고 한데,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, 일단 자유의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자유의지는 정말 철학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또는 인문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그런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 매력 얘기하기 좀 힘들고, 일단 결정론조차도 그래 사실 그래요. 그래서 결정론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알려진 걸로는 한 뭐 대략 한 세 가지 결정론이 있다라고 하는데, 뭐 따지고 보면은 결정론과 뭐 자유의지 전부 다 어떻게 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해진 것 중심으로 일단은 먼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건데,